여러분들 혹시 북한의 기쁨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쁨조? 그거 북한 김씨가 걔네들이 뭐 눈요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것도 좀 하고 어? 뭐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수많은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데 공통된 이야기는 김부자의 지시로 탄생하게 된 성노예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기쁨조인 거죠. 성노예 집단이다 보니 당연히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게 진짜 21세기 그것도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뭐 이런 의문까지 들게 만들죠. 자 그럼 오늘의 1급편은 현실판 연산군 김부자의 은밀한 사생활 기쁨조편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북한이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탈북자들이 기쁨조에 대해 증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기쁨조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죠. 때는 김일성에서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김일성의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아들인 김정일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심해 끝에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쁨조라는 거지. 그리고 뭐 김일성의 죽음에는 지가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신이 좀 더 스무스하게 세습을 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뭐 아무튼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기쁨조를 만들었다는 건데 아버지 최은보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여성의 기를 받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진행시키라. 이렇게 김정일의 의도대로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래 독재 정권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그런 거 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여자애들 데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얘네한테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뭐 얼굴이나 몸매의 볼륨감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디 길바닥 출신도 데려오기도 좀 그렇고.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김부자 역시 기쁨조를 선발하는데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먼저 출신 성분 아니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라 출신? 당연히 얼굴이나 몸매 기준도 있는데 이 출신을 가장 먼저 따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만의 가족이 있다거나 뭐 가족 중에 탈북을 한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바로 외적인 기준인 거죠. 일반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부터 만 27세까지 딱 이 나이 때 젊은 여성만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쫙 세워놔. 그리고 사람들이 거르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내가 생각하는 그곳인가? 아니 어떤 걸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무조건 아닙니다. 바로 눈의 흰자, 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이렇게 세 곳을 본다고 하죠. 무조건 이 세 곳은 새하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얼굴 모양도 계란형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뭐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가지런해야 하고 뭐 몸에 상처도 없어야 하고 키도 160에서 165 사이여야만 한다고 하고 등등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준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기쁨조 여성들의 키, 얼굴색, 출신 성분들의 기준이 정리된 약 100페이지 분량의 모집 요강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깐깐하게 검사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검사가 남았어요. 가족 검사도 마치고 미모 기준도 부합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병원으로 가는데 아 일하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한 애들로다가 뽑는 건가? 아닙니다. 이 기쁨조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검사가 남아 있는 건데요. 바로 처녀성 검사. 거의 뭐 조선시대 왕이랑 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 일단 옷을 모두 벗겨서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처녀막 파열 검사를 통해 성경험 여부를 판단하죠. 근데 뭐 당연히 운동 등의 이유로 파열된 것은 문제 삼지 않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뭐 질병 감염 여부와 함께 가족 병력까지 체크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성경험 유무 검사에서 탈락하는 후보자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와 깐깐하게 또 드럽게 깐깐하네.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거야? 김씨 일가가 자신들의 취향을 쫙 적어다가 넘겨주나? 당연히 그럴 리는 없고 이 기쁨조 선발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당 조직지도부 5가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여성들을 선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김부자의 취향을 딱 분석하고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뽑아놓은 여자들은 바로 실전에 투입되냐? 그건 당연히 아닌데 마지막으로 뽑힌 여성들을 데려다가 약 6개월 정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기쁨조의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노래와 춤 등으로 김정일의 정기 주연일인 매주 토요일 자유의 밤에서 공연하는 가무조, 물리치료나 직접적인 마사지로 피로회복을 돕는 행복조, 그리고 우리가 기쁨조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김부자의 그걸 해결해주는 만족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가무조에서는 자유의 밤 무대에서 김정일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북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노래를 익혀 각 나라의 현지 의상과 풍습대로 연출하는데요. 각종 연회 자리나 파티에서 김정일은 물론 북한의 고위급 관료들까지 상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조에서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위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 전문의에게 마사지를 잘하는 방법을 교육받죠. 심지어는 잠이 들기 전까지 책을 읽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만족조.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으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 발치를 하고 틀니를
기술. 이건 뭐 입에도 담기 힘든 오로지 그것을 잘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쁨조이를 해외로 파견 보내 성교육을 받게 한 후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만족조로서 활동하게끔 만드는 방식도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엄선한 미녀들이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기쁨조이 선발된 인원들은 북한판 성노예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느냐?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해주기는 개뿔. 이미 예상하시듯이 아무런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요. 기쁨조이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동안은 그들의 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조이 여성들은 집에도 갈 수 없어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와중 기쁨조이에서 근무를 하며 임신을 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쫓겨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 본인의 일을 이어갈 수 없을 때는 소속되어 있던 기쁨조이 경력을 인정받아 당의 요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대체로 북한 내 중앙당 직속 며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조이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의 요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하죠. 와, 이게 생각보다 더한 미친놈들이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전명 씨앗 심기 작전. 이게 뭐냐면 북한에 방문한 다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젊은 기쁨조이 여성과 동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임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하는 기쁨조이 여성은 대다수가 10대라고 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같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주요 인사가 북한에 방문했을 때 통일 전선부에서는 기쁨조이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북하는 인사 동침할 것,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까지 조성해 주는데요. 먼저 외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연회를 베풉니다. 뭐 들쭉술, 뭐 뱀술 등등으로 북한에서 귀한 술을 내주고 얼큰하게 취하도록 만드는 거죠. 술을 먹지 않은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빙두라고 하는 마약을 몰래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숙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바로 그때 기쁨조이 특별 임무가 시작되는 거지. 임무를 받은 기쁨조이 여성들이 알몸에 코트만 걸친 채 외국 인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니, 술과 마약에 취해서 본능만 남아있는 남자 앞에 미모의 여성이, 그것도 알몸인 여성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겠죠. 결국 북한이 공작에 넘어간 이들은 그녀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잔뜩 즐길 대로 즐긴 주요 인사들이 귀국을 준비할 때가 되면 한 CD를 건네주는데요. 이게 뭐죠? 한번 열어보시라요. CD? 아니, what the... 아니, 여기에 뭐가 담겨있길래 나한테 주는 겁니까? 뭐긴 뭡니까? 어젯밤에 기쁨조이로 화끈하게 제기 영상이 들어있지 않간. 이런 식으로 주요 인사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귀국을 하게 된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물론 하룻밤만 같이 보는 사이지만 아름다운 미모의 부인과 자신의 핏줄이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인질로 협박을 하면 안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게 되고 남몰래 거금을 북한 간부들에게 바치면서 부인과 자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평양시 어느 곳에서는 특별 임무를 맡았던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정은이 집권한 현재는 과거 기쁨조이 모습은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뭐 지네 말로는 북한은 정상국가다,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왕조 국가에서 기쁨조이라는 성노예 집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게다가 평소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엽색 행각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2017년에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북한이 고급 여성 속옷을 38억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게 됐는데, 이 소식이 사실이 맞다면 아마 김부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기쁨조이를 없앤 걸까요? 아니면 존속시킨 걸까요? 양쪽 모두의 의견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없앴다는 의견으로는 김정은이 기쁨조이라고 불리우는 옷과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들에 대한 모집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옷과 대상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고 간호사, 안마사 같은 별장관리 임무도 전부 남성들이 맡게 됐다고 하죠. 뭐 당연하게도 이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존속시켰다는 의견으로는 김정은이 2014년 다리 이상과 발목 수술 이후에 특히 휴양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자주 찾는 초대소와 별장 등지에는 기존 기쁨조이 기준보다 더 키가 커진 170 이상의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정일이 생존 시 활동했던 기쁨조이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 물갈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과거 김부자의 부름을 받아 기쁨조이로 선발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여성들과는 달리 현 시대의 북한 여성들은 기쁨조이에 선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얼굴에 흠집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김정은이 기쁨조이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쁨조이죠. 언제든 어떤 형태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북한에서 이런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벌어졌고 그리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행히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의 예고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21세기에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있죠. 바로 기쁨조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기쁨조는 김씨 일가와 그 측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옆에서 시중 들기부터 마사지, 그 행위까지 이게 정말 공식 집단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기쁨조는 김정일 시기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김정일이 죽고 권력을 잡게 된 김정은이 폐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겉으로는 폐지한 척했지만 아직도 기쁨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지죠. 기쁨조에게 수천 달러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쁨조의 속옷을 사기 위해 약 45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래 이 좋은 걸 없앨 이유가 뭐이가?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김정은 기쁨조 근황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이 뒤를 이어 북한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까지 존재했던 기쁨조를 폐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앞으로 기쁨조는 뽑지 말라오. 내래 여색에는 관심 없지 않칸?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고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라는 기야. 내래 보기보다 달달한 남자라오. 달달한 걸 많이 처먹은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라고 할 뻔.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스스로 여색을 즐기지 않는다면서 기쁨조를 더 이상 뽑지 않았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내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리설주와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국무부인 장성택을 숙청할 당시 명분 가운데 하나가 기쁨조를 조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진짜로 기쁨조를 폐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기쁨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죠. 먼저 2015년에 일본의 북한 전문가 시기무라 도시미스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쁨조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김정은이 기쁨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3년상 동안 정권 내의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싹 다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야. 이건 김정일이 뽑은 기쁨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기쁨조는 그 특성상 여러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김정일과 김정은은 서로 취향도 달랐죠. 김정일은 동양적인 얼굴을 한 작고 통통한 여성들을 좋아했지만 김정은은 서구형 얼굴을 한 글래머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 김정은은 기존의 기쁨조에게 철저한 보안 교육을 하고 전부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들로 새로운 기쁨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기쁨조를 아예 새로 뽑는다니 이 정도면 기쁨조가 김부자 놈들 종특이 아닌가 싶어질 정도인데? 호라? 김정은의 기쁨조는 김부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 지난 2017년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김정은이 중국에서 기쁨조의 속옷을 사는 데 사용한 금액이 무려 약 351만 3,500달러, 하나로 약 44억 7,800만원. 이건 여색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4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기쁨조 속옷 사는 데 썼다고? 이거 여자한테 얼마나 진심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김정은이 산 속옷은 그 종류가 엄청났다고 하죠. 평범한 속옷뿐만 아니라 스타킹이나 양말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가터,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르셋 등 김정은의 성적 취향을 반영한 속옷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 여자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김정은은 해외에서 속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왔죠. 향수, 탈취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제품을 사는데 약 16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500만 원을 썼다는 거야. 저런 제품들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많이 쓰는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것들도 기쁨조들을 위해 구매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죠. 아니 기쁨조를 위해서 저 정도의 사치를 할 정도라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한 열망은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기쁨조의 유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정은 본인이 여자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정은이 기쁨조의 소속인 일명 옷과 인원을 싹 다 남자로 뽑고 있다 같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기쁨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북한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조가 될 여성을 탐색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의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아무나 뽑을 리가 없고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기쁨조를 뽑느냐? 먼저 김정은의 취향에 딱 맞는 예쁜 얼굴은 기본이었죠. 지도원들은 예쁜 여성들을 골라서 기쁨조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김정은의 취향은 키가 큰 여성입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준의 키를 넘어야 했죠. 그 기준은 보도기사와 탈북자의 증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65cm 이상이거나 170cm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키가 대략 170cm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김정은은 자기보다 크거나 비슷한 여성을 좋아한다는 거지. 게다가 이런 기준을 맞춰도 확인할 것들은 많았고 이 과정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나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는 몸에 상처가 없어야 하는데 북한은 검사소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옷을 벗긴 다음 일일이 눈으로 확인했죠. 심지어 이때 간부들이 구경을 나와서 여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역시 북한은 북한이네. 진짜 인권 같은 건 개무시하는 미친놈들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짓을 당한다는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잖아요? 문제는 아직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여기서 더 수치스러울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오마이갓, 이른바 처녀성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기쁨조는 선발 과정부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기쁨조 최종 선발이 되기 전까지 이런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북한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뽑힌 기쁨조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요. 술 시중 드는 법부터 술을 접대할 때의 복장과 매너는 당연했고 상대를 목욕시키고 성적인 봉사를 잘하는 법, 피임법 같은 것들까지 마스터를 해냈습니다. 교육까지 마친 후에는 옥과에 소속되어서 특각 또는 초대소라고 불리는 일종의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를 위한 별장에서 대기하게 되죠. 그리고 김정은이 오면 성심성의껏 보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김정은 전용 후화별장이 총 30여 곳 있다고 하죠.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는 후화별장에 고작 한두 명이 기쁨조가 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수십 명이 인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후화별장에 상주하는 기쁨조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 있는 기쁨조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많은 인원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별장은 밥이 좀 맛있구만 기래. 가서 여기 주방장에게 선물 좀 전해주고 오라오. 알겠습니다. 내일 날래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어머, 주방장한테는 선물을 주는데 역겨운 거... 아니 옆에서 모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레 그렇게 정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동무의 선물은 두 배로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도 $2,000 하나로 약 255만원과 가전제품을 줬고 기쁨조에게는 그 두 배를 줬다고 하죠. 이 말은 즉 기쁨조는 $4,000 하나로 약 510만원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쁨조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게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북한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죠. 아니 북한은 인민군 군관 월급이 북한 돈 4,000원 정도로 약 $0.5 하나로는 약 640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조가 받은 돈이 인민군 군관이 8,000개월 약 667년을 일해야 받는 돈이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기쁨조의 돈을 아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쏟아 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정은이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최근에는 기쁨조를 뽑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죠. 왜냐, 기쁨조가 되려는 여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동안은 북한이 옷과와 기쁨조를 가문의 영광이라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게다가 기쁨조가 만 25세까지 근무해서 퇴직하게 되면 소속과 보직이 변경되어서 고위 군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던 북한 주민들은 기쁨조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기쁨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실체가 뭔지 알게 되었죠. 힘들게 뽑혀서 간 곳이 김정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인데 가고 싶을 리가 없지. 심지어 출세를 위해 만 25세까지 근무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기쁨조는 김정은 말고도 다른 북한 고위직들도 상대하다 보니 피임을 못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나 기쁨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기쁨조에서 쫓겨난다는 거야.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여성들은 기쁨조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들은 기쁨조 선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김정은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여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네요. 자, 그럼 기쁨조 같은 비인권적인 집단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